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살다 보니 또 이런 자리에 또 설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이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내 지체 속에서 한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제목은 네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예, 제목 가지고 오늘 서로 피차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뿐 아니고 세계적으로 다 침체됐다. 하나님과 멀었다. 그래서 창세기에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딸들을 취한 이후에 인생은 120년이라. 그리고 보면은 그 뒤에 6장을 우리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당시의 4절에 당시의 땅에 레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있으니 그들의 용사라 고대에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런데요,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용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죄의 주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6장에 6절에 보면은 땅 위에 사람 지은 것을 우리 하나님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의 육체적 너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 한 가정 노아의 가정 외에는 하나님이 다 삭스리하듯이 다 했어요. 죽였어요. 그러면 이 시대는 그때와 비교했을 때도 여러분, 저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지금이 더 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규현 목사님 저 우리 그 장로님의 그쪽에도 제가 메인 강사로 집에 있으니까 와가지고 그 여러분 강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메인 강사로 좀 해달라 하길래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봤어요. 정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할 수 있는 내가 그 있다면은 내가 강사로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오늘도 목사님이 그 말씀 들어보니까 거기도 뭐 한기환 장로님 그 이야기 했다는데 거기는 대표 총재가 모든 일을 합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뭐를 알고 회개를 해야 되는지. 회개는 내가 우리 한국 우리 모든 강단에 보면 회개를 한대. 엉엉 아이고 아이고, 이게 회개는 아니잖아요. 뭘 의미를 알고. 자, 뭐 여기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뭐를 회개해야 돼요? 이거를 모르고 그러면은 나라가 살린다는 거요? 살릴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무언가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였느냐. 이게 전이 다 무너졌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노아 때도 마찬가지요. 그러면은 지금 성전을 지어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내 성전이 짓는 사람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다는 이야기요.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이래 볼 때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올라거든 전심으로, 가짜 말고 대충 말고 전심으로 돌아올라거든 이방신과 아스다롤 다 제거해라 그래요. 이게 문제거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가 사도 바울이가 고민했던 문제가 바로 이거였단 말입니다. 자, 내 지체 속에, 내 지체입니다. 지체 속에 뭐였다는 거요? 여기 한 법이 있더라는 거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싶으나 내 지체 속에
영이겠지요. 이 체질 속에 있는데 자꾸만 죄 아래 사로잡혀오는 것을 보는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랴? 저는요, 이분은 내가 사도바리 봤을 때는 이분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중을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모든 것도 배심을 여기는 십자가 외에는 배심을 여긴다 그랬어.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이유를 이야기할게요. 우리 몸은요, 전부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크다고요? 여러분 교회 그 많으냐고요? 내가 주님 앞에 이사야 59장 1절에서 이하를 보면은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한 거 아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 것도 아니라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디에 문제가 무너졌느냐 할 때에 그 핵심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3절 한번 봅시다. 자,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는 너는 나 외에 다 보세요. 너는 나 외에 신은 많아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신은 많기는 많은데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 뭘 해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내게 섬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내게 머무르지 못하도록 밀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회개 때만 우리가 결박이 풀어지는 겁니다. 금식을 하든지. 그러면은 내게 있는 문제가 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법이 죄 아래 이게 하나의 뭐가 돼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밀어내지 못하고 이러니 하나님 관계는 멀어졌다 이야기요. 그러면 이거를 이해되지 않으면은 다 물어보면 그래요. 일계명이 뭐냐 물어보면 하나님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범죄하는 게 아니요. 신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러면 이것 한번 들어보자고요. 요엘서 한번 가봅시다. 1200구약 80페이지 보면은 이게 하늘의 법도입니다. 이게 뭐 말이냐면은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구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들에게 구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다 구해래.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팥죽이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 남긴 것을 너시 먹었대. 너시 남긴 것을 마지막 황충이 먹었다는 거예요. 요거는 메뚜기를 이야기하는데 네 개의 히브리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첫째 가장 잘라버리더라. 우리 여러분 목회하는 거요. 여러분 뭐를 해보겠다 하는 계획을 해보겠다 해도 마귀는 전부 다 잘라버려요. 자, 많은 때가 와가 급하게 하실 끝장을 내는 이 원어에 보면은 그런 해석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어디서 올라오느냐? 6절 보니까 한 이족이 땅에 올라왔습니다. 땅 아래서 올라왔는데 이들은 어떠냐?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 어금니 같다. 여러분 사자의 어금니 여러분 보세요. 물어보려면 우리 죽잖아요. 그런데 뭐를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5장 7절 나무는 우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야기하는데 자 그들이 뭐를 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멸하고 내 무화과나무를 끌고 말깍게 벗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매가 맺어지나요? 아니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나무가 말랐는데 벌을 기다리겠어요? 자 제사장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우러난 거예요. 약혼녀가 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을 쳐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가슴을 치라. 왜? 소재와 천재가 여호와 전에 다 끊어졌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3절 이하 보면은 뭐라 그러냐. 두 청인은 굵은 베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굵은 베옷은 그냥 던져버려요. 굵은 베옷은 뭐요?
자, 심령이 가늘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처할 것이라 그래서. 자, 심령이 가늘한 자가 돼야 되는데, 심령이 가늘한 자는 굵은 배옷을 입는 사람이요. 나는 죄인이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이 부를 그때까지 우리는 늘 뭐요? 나는 죄인이라. 하나님 죄인 만나러 왔지 의인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왜 아멘이 없습니까? 뭐 설교 자문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세요. 문제는 뭐냐? 이 전이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요. 너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터뜨릴 수가 없어. 세미나 하는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여기 목사님 말씀 따라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전부 다 가리키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세미나 한다고 하나님은 이미 떠난 자가 옛날인데 무엇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일찍부터 주님이 저에게 만나 주셨어요. 말을 한 날 때 뭐 어떻게 됐느냐. 집사 때였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집에 잠을 자는데 내 집에 아폴로가 요즘 미사일을 많이 하잖아요. 쏘잖아요. 그때는 미사일이 아니고 이 미국의 라사에 그때에 이게 올라가는 거 있었지. 그 외에는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어릴 때라. 그런데 내 집에서 원, 투, 쓰리, 포 하는데 쫙 올라가는데 나는 거기에 자다가 놀래가지고 기절을 했어요. 숨이 막 멈지득하는. 이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주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었거든요. 열심히 다녔어요. 하루에 두 번씩 열심히 다녔어요. 목사님도 저를 막 잘한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 볼 때는 잘하지도 않아. 그런데 주님은 제게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주어야 마땅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저는 뭐 어떻게 해요? 이거는 너무 충격적이고 그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서 혓바닥이 다 말려버려요. 우리 말을 못했어요. 혀가 말려버려요. 그런데 그냥 눈물만 그냥 쏟아지는 거 어디서 오는지.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이제는 죄가 다 지었다. 내가 그동안에 밥 먹듯이 죄 짓고 살았지요. 그걸 몰랐어요. 죄는 다 지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찢어가지고 찢었어요. 저는 포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더니 우면 울수록 가슴이 뜨거워지고 뭔가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나가는 것들을 자꾸만. 그래가 1년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축복을 한번 해준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너무 잘 되니까. 내가 힘으로 할 때는요 그런 느끼지 못했는데 주님이 내에서 찾아오셔서 내 속에서 역사하니까 기도가 너무 잘 돼요. 뭐 방에서 아버지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교회만 가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기도가 너무 잘 때가 방만 있으면 앉아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니 주님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 그랬더니 그때 이후로부터 한 1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에게 축복을 해주리라. 그래서요 처음에 그 받았던 것이 경주 황송동 503-10번지 11번지에 거기를 땅을 사놨더라고. 샀어요. 그 당시에 수십만 원 주고 그때 뭐 20억 넘게 들었을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어가 오픈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복이 임하는지 몰라. 방해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도 하나님은 다 이기게 해주셨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일생이 그때부터 삶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왜? 이제 오직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주님의 영광이지요. 성령님의 영광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제게 늘 나타나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부터 성경을 2박 3일 만에 한 독도 있어요. 집사하면서 뜨거워가지고 더 성경을 읽지도 못해. 왜?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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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인정하니까 뜨거워 못 견디겠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뭐냐면은 저도 그래요. 목회도요 하나님께서 제가 강대상에서
강대상에서 여기서 내려와가 다른 목사님이 돌아가시더라고. 그리고 저를 집사님 그런 나라 끌어올리더라고. 이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참 세월이 지나가지고 목회를 할 때 성령은 뜨겁게 있었지만은 하나님 내가 이제 목사로서 준다면은 안수 받는 그날 이후로부터 제가 나를 죽여주세요. 성령 충만해도요 속이 안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죽여달라고 몇 년을 했느냐? 7년을 금식했습니다. 40일 금식하면 40일 보호식, 21일 금식하면 21일 보호식, 이래가지고 7년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중반 되니까 그때에 내가 관 속에 들어가서 내 자신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이 보이지 않는 성경이 보이고, 그러면서 목회가 신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살았는데요. 저는 오늘 뭐 말이냐면은 우리가 개혁을 하고 정말 우리가 뭐를 해도 우리 아방시대 때 한번 보라고요. 뭐가 문제였는가. 여러분 엘리야가 말 거기가지고 왕 앞에 가가지고요 말 한마디 해놓고는 그날부터 가물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엘리야하고 아방에 만날 때에 이야기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을 그래 섬기라 했을 때 한마디도 말을 못했어요. 아니요 우리가요 바알을 안 섬기고 하나님 여호와만이 섬기겠다는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 신이 누군가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시험합니다. 그래서 먼저 채무를 갖다 놓고 너희 숫자가 많으니 너희들이 먼저 해보라. 불이 내려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 불이 내려오기 시작하고 채무를 태웠어요. 그런데 그때에 있어봐요. 이제 바알, 아세라 뭐 이런 신들 850 다 죽이고 나니까 비가 그래도 오지를 않았어요. 우리는요 소개의 교회 안에 역사는 국가적인 역사는 전부 다 이런 것들하고 싸워야 돼요. 내 자신 문제 내 자신이에요. 이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회개를 한다면은 이 나라뿐 아니고 세계는 돌아옵니다. 이거를 해야 된다니까. 누구의 문제다니요? 나 문제요. 내 속에 예로같이 주님과 300년 동행했듯이 내가 일생 살면서 주님이 동행한다면은 한국 교회는 불이 꺼지는 게 아니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들어가니까 온갖 답을 시시니 그거는 자기가 볼 때 맞거든. 자기 속에서 역사하니 맞으니까 했는 거지 다른 게 문제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겉에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진정 내 개인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은 이 민족은 살고요. 우리가 목사님 교회가 정말 수치를 당치 않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오전 예배와 철화를 지금까지도 오늘 대신 저거 우리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살아오니 그냥 하나님이 뭐 달라 뭐 이거 주시옵소서 이런 소리 안 해도 그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저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버지 뭐 해가지고 해도 그분 알아서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제 그래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제 세계를 살리려고 그러더라고. 주님이 저를 보좌에 올려놓고 이제 내가 너의 교회를 인하여 사용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그 어떤 사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사모가 이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북을 이래 이렇게 작은 불을 이래가지고 7주도 뭐 북은 이래 쳐야 되거든. 이래 쳐야 되는데 미는 거예요 이게. 그런가 이런 사람을 갖다 놓고 그냥 몇만 원 주고 배우더라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속에 개입이 되니 우리 교회가 워십이 7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사람도 있고 유튜브 틀어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행사나 큰 행사는 다 우리가 맡아서 합니다. 자 하나님은 얼마나 신기한지 오늘 또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에서 한국 참전 용사 6.25 때에 했던 사람. 그래서 예, 필리핀에 있는 그 목사님이 대표로 해서 이제 그 나라의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로 들어가고 거기에 필리핀 사람이 우리 6.25 때 참석했던 사람이 뭐 7명인가 8명인가 있대요. 그분도 오시고 후손도 오고 또 정부에서 참석하고 이래가 우리 사모가 찬양을 인도하고 50이 어젯밤에 출발해가지고 어제 아마 저녁에 했을 거야 아마. 자 이러니 문제는 뭐냐, 준비된 자 여호와 일에 준비만 한다면은 얼마든지 이민족을 살려요. 이민족은 다른 게 없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무너졌든 내가 모든 세상에 다 들어있잖아 몸속에. 그렇잖아. 이런 것들을 내가 문을 떨을 때 이 문제 가지고 가슴을 치고 통곡할 때에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자됐지. 섬기지 마라. 그럼 한 사람도 섬긴 사람 없어요. 그러나 머물러 있다 이 말입니다.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 속에 그 영들이 생각한 대로 말을 성경을 보면서도 그 사람이 속을 생각을 하고 던진다. 그래 하나님은 자 들을 게 안 들을 게겠어요. 이 마지막 시대 때는요 중요한 게 여러분 물은 강대상의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홍수 때 물 먹으면요 질병 걸려. 이게 뭐 말이냐면은 성령이 없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아무리 세미나가 해도 그 성도들이 뭐예요? 성도들이 묻고 소생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 날 뿐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스겔이 눈이 열어가지고 보는데 거기 보니까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그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성전 안에서도 주님 말씀 보기를 그래도 이 백성들이 죄가 적다 하느냐. 보니까 다무스를 향하여 그들 앞에 주님 앞에 왔는데도 하나님이 전해 왔는데도 그들을 그거를 인하여 예고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들이 어땠느냐? 24 장로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교회 와도 등지고 태양신을 향하여 그들을 경배하니 이들의 죄가 적었냐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결론은 바벨론을 키워서 하나님이 유다마저 다 멸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어떻습니까? 저는요 회개를 해야 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뭐죠? 그냥 눈물을 흘리고 운다이가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목적은 뭐냐? 내가 하나님 신만이 섬겨야 되는데 온갖 잡동 다 섬기면서 그게 주님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옛날에도 마찬가지요. 내가 선지자를 보내봤지만 너희들이 다 죽이는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병아리가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얼마나 해야 되느냐.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목사님들 바라볼 때 야 이 독사에서 독사는요 마귀거든요. 회개하라 그래요. 안 하면은 뭐야 독지는 말씀인데 나무에 닿았으니 뿌리같이 주님이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우리가 잘하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힘을 얻어 회개영을 주님이 부어줄 때 정말 알고 봤더니 내 걸음마다 정말 생각마다 다 죄뿐이었다 이러면서 울어야 돼. 하나님은요 문을 두드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의인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요 죄인을 만나려. 오늘도 내가 그거를 깨닫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 입술이 어떻다 그래요? 무덤이라 그래서 죽은 무덤이라 그랬어요. 그 정도에 이미 사도 바울은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더라도 네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내가 주님과 동행해야지. 주님이 동행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좋으냐고요. 그저 우리가 근심한 일이 있어도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일 또 좋아하시는 게 뭐냐. 찬양이더라고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사람의 지은 목적이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찬송이라면 하나님의 서임 받는 사람이라면 찬송이라면 막 가슴을 막 그저 기쁨으로 막 부르고 막 난리 나야 돼. 입술이 벌려야 됩니다. 찬양하는 교회는 붕이 됩니다. 찬양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찬양을 기뻐하느냐. 그래서 다윗을 사랑했듯이 우리는 다른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내 모든 내 자신이 잃어버렸던 이것을 찾을 때에 교회마다 이것이 회복이 될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더 전쟁이 없는 나라 북한도 이제 미사일 핵 이것도 손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로 가든지 우리 교인들 앞에 찬송을 하면은 계속 울려요.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찌하리까. 그런 이유를 알아요. 내가 가라 근도 가는 줄 알아. 죄를 짓고요. 여러분 죄를 자꾸 지 욕을 하면은 욕 귀신이 들어와. 죄 거짓말 잘하면은요 거짓 영이 들어와 있어. 그래 있는데 이것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 한다고 이게 가나요? 걔들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목사님 오늘 왜 이럽니까? 나 부를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 나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웃기게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해야 돼. 아버지 내가 주님을 모셔야 되는데 내가 온갖 생각으로 마음으로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궁여를 주시고 나를 도와달라. 하나님께서 회개 영을 부어주면은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죽었던 찬양이 살아나고 교회의 말씀이 무너졌던 것이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는 같이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니 뭐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본 적도 없어요. 그저 생각해도 주님이 알아서 주시고 그래서 저 개인으로 볼 때는 뭐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 자신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주의 심장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내만이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많은 한국의 목사님들이 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뿐 아니고 저는 이제 시간만 난다면은 이제 외국에 가서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가서 그냥 시장을 보려 그래. 거기서 가가지고 돈 다 한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거든 선교가. 그래서 정말 여기 들어가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어느 시에 들어가서 정말 그들의 삶을 질을 높여주고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모든 삶이 변화되는 삶 모든 의식주가 해결되면서 이런 데를 해서 그러면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있어요. 포크레도 두 대 있어요. 담보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 가서 그대로 해서 그들의 정말 예수 믿고 정말 잘 사는 나라 그것이 저는 족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너무 하나님 앞에 왜 무너졌냐. 너무 생각이 복잡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뭐요? 루데께 복을 줬는데 우리는 순종이 안 해요. 자 성경에 보면은 복을 받은 자가 있고 복을 안 받은 자가 있어. 자 두 사람이 왕을 봅니다. 다윗 왕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줬습니다. 그런데 내 합한 자라 그랬어요. 사울은 나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래서 그러면 다윗과 사울이 뭐 했느냐? 다윗은요. 여러분 어린 다윗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찬송 불러라면 부고 다른 생각하지도 않아서 그래서 골리앗을 붙여둬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까 물맷돌 돌려도 그걸로 맞게 돼 있어. 이해가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반역자로 계속 쫓아다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죽지를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냐? 예,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왕이여 당신은 여호와께 기름 부었으니 기름이라 그런 걸 여러분 안수할 때에 하나님이 신이 임했습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가서 하나님 기름 부었으니 이제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란 거요. 어떻게 들으란 거요? 바로 오늘 말했던 이 말입니다. 가서 블레셋을 모든 크고 작은 것들을 다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사울은 그 전쟁에 그를 하겠다고 갔어요. 갔는데 종근은 자기 생각입니다. 종근은 취하고 여정근은 지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나타납니다.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괴롭습니까? 선지자가. 그래서 아침 일찍이 밤새워서 갔어요. 갔더니 자기 비 만든다고 글로 갔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 왔더니 명령을 해 자기들이 지켰대. 그러면 이거는 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전 것은 진멸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차이입니다. 이게 뭐 말이냐?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크고 작은 죄들 내가 거짓말 잘해서 거짓말 잘하면 거짓말 영이 내게 들어와요. 이게 신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내가 불렀지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작은 것부터 우습게 시작해야 돼. 그러면은 하늘나라가 임하면은 내가 임하는데 가정이 잘 돼요. 내가 임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나가도 들어가도 뜻번지고 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부터 내가 무너져놓고 여러분 모인다 해가지고 이게 되나요? 우리 사무엘이 그러잖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문제는 뭐예요? 바알과 아스다논을 어때요? 그들을 이제 밀어내고 이제 여호와만이 성길이라.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브레셋 사람이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그 정리를 해줬다 이 말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는 진정한다고 어떻게 해야 돼? 자, 겸손한 자가 하나님이 능력 주신대. 자, 시작!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뭐냐면요. 울어라 말이요. 나는 죄인이라 생각하고 평생을 가야 된다. 하나님은 허인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고 죄인을 찾으러 왔습니다. 너무 쉬운 겁니다. 하나님이요. 네 죄가 중보다 붉을지라도. 먹보다 금을지라도 변론하자 내가 너를 사여주리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들어온 게 왜 그리 무서운지 꼭꼭 문을 닫고 내 방법 내 뜻을 하니 이 민족이 한번 보세요. 정부는 사워요. 그게 누구 탓이요? 우리 탓이요. 믿는 사람들이 바로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교회는 그래도 살아. 자, 예스겔 8장입니다. 9장이에요. 거기 보면은 예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그게 유다가 무너지기 약 6년인가 그 전인가 그 봅니다. 보는데 보니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는데 또 보는데 사람을 죽이는 우리 목사님의 때를 잡을 수 있는 이런 모든 성도들을 다 때를 잡을 수 있는 특별한 제작에는 살육 기계를 가진 천사가 다섯 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굵은 배옷을 입는 천사가 이 옆에 보니까 뭐를 찾더라? 먹그릇을 찾는 이 천사가 여기에서 딱 정리하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행하라 하고 했는데 교회 안에 가보니까 정말 내가 죄를 인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막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눈물을 하니까 그 천사가 이마에 표를 합니다. 이마를 표를 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주님이 어떻게 정리하느냐. 교회 안에서 먼저 큰 사람들, 목사님들, 권사, 늙은 권사들 전부 다 그들부터 먼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다 보니까 세상에 시체가 산더미 갔어요. 그때 선지자 예스겔이 오라 하나님 다 죽이실렵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왜 다 죽이는 문자고요? 전혀 선지자 예스겔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 사명을 하고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환상을 보는 건데요. 그 6년인가? 그걸 한 뒤에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도 그러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여 귀가 있어 듣지 못한 저들에게. 여러분 이사야는 이렇게 한 6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은 자기도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지. 그러니까 눈이 열어가지고 영안이 열려가 자기 모습을 보니까 내가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가 죽게 이제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통곡을 하니까 그때는 자기를 태워달라는 거죠. 뜨거운 돌, 그 숯불이 그게 성령입니다. 네 그것이 입에 다니 네 죄가 사해졌다. 그리고 보니까 천국이 회의를 합니다. 이게 누가 이제 이런 사명을 하니까 이제 오늘 성경에 있는 이사야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래가 당첨이 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 눈이 있어도 그를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한. 눈은 봄으로 귀는 트름으로 복이 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가 10분의 1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1차, 2차, 3차, 4차까지 가가 농민들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삼킨바 되고 밤나무 상수리나무는 그룩턱이요 그룩한 씨라 그랬습니다. 자 상수리나무 우리 교회 뒤에 많아요. 상수리나무요 예, 있어요. 이 나무는 비면은요 움이 올라 있어요. 또 뭐요 밤나무도 또 움이 올라와요. 이게 성령에 가진 자는 거룩하기요 거룩한 씨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예수님 또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13장에 보면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보세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열림은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내 모습을 봐요. 지상에는요 깨끗한 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좌에 갔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는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시켜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작은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나갈 수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 우리가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가 진짜 성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3장 8절 5절을 보니까 그 얼굴이 증거다. 여러분 얼굴이 보면은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도 아닌 것도 안다. 할렐루야. 그래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대단하다 대단한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유럽부터 가고 미국이나 저런 데서 벌써 이미 교회가 문 닫고 총회가 문 닫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까지 마지막 남은 한국까지도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이때에 제가 그래요.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도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참 처음 봤어요. 그 괴로워하는. 그래서 저도 그거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강대상에 우는 횟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문제는 뭐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자. 그 아다르 어달라요. 내 인데 머무르지 하고 내 밀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부여잡고 취하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 가는 데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찬양을 얼마나 기뻐합니까? 여러분 죄악이 무너지면은 하늘나라가 임합니다. 그럴 때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가 힘드느냐 너희가 고난이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가 기쁘냐 찬양해라 그래. 찬양은요 여러분들이 결박이 많고 하나님이 영이 없는 사람이 찬양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찬양할 때 그들에게 회개하는 역사 그에게 하나님께서 운행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힘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고 정말 우리의 주여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코로나가 왜 왔는데요. 우리 전이 무너져서 왔어요. 코로나. 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인간들은 돌아오지를 않잖아요. 최대 전쟁은 계속 있다니까. 우리는 두 손 들고 주여 내가 범죄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해주시고 주님의 신이 머리부터 발까지 나에게 임하사 정말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에 해야 뭐가 단체가 되지.
저도 민족복음화도 해봤어요. 해본데요, 회개하라 정확히 하고 이렇게 한다면요 별로요. 묻고 멋이하고 돈 쓰고 이런 걸 또 대단하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럼 또 싫어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 쉬는 죄가 있다면 거기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전에 여호와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우리는 엉엉 울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민족이 하나님이 방향을 튼다 이 말입니다. 방향을. 할렐루야. 우리 현 정부도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의 손에 달렸다 이 말입니다. 남의 손에 아니요. 좌파 우파 그게 하나 되는 방법은 내가 괜히 주님 앞에 통곡하고 울 때에 그럴 때 이 민족이 살고 우리뿐 아니고 우리 민족이 회개한 다음에 전 세계를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이유가 뭐예요? 밀어내자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밀어넣으면 첫째 눈알을 보세요. 되게 맑아요. 우리 어린애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맑으냐.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린애들 보고 어린애들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금해야 할 사람들은 여러분들입니다. 그 정도의 애들은 얼마나 순수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무슨 교회가 옮기고 자기 생각하고 다 계산해서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 죄다 말입니다. 이상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가란 대로 가고 오라면 오면은 우리는 순수하게 갈 때에 이 민족이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자, 이제는요 그래 우리 주님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은 주님이 한 무너졌던 교회마다 한국에 그래도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 회복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울면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제는요 하나님 신만이 모시고 내가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면 하나님이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다면요 방향을 금방 바꿔줍니다. 그거는 보좌에서 주님이 정치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살 때 타임보다 상했고 인생보다 상했습니다. 그러나 마른 땅이 줄기 같아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는 우리에게 흠물만한 게 없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도요 얼마나 고난,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죄가 그치고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고난이 유익이란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뿐 아닙니다. 또 다음 단계 또 있어. 이 마지막 이 땅에 있을 때만큼은요 경계해. 경계. 먼저 가고 앞지르고 뒤에 가고 하지만은 마지막 죽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25장에 설계 있는 자는 이 등이 내 등입니다. 자, 등 한번 두드려봐요. 자, 등, 등, 등. 자, 여기 뭐를 채우라? 기름을 채우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가득 가득 채우면은 그 자가 설계 있는 자요. 이렇게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내 생명이 끝난 날에 내가 성령이 충만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닮아감으로 내 생애를 마칠 때 해와 같이 빛이 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거성이라 그러고 한때는 많은 사람을 살렸고 대단하다 별이 떨어졌다 하지만 천국 가니까 꽉꽉돼 있더라 이 말입니다. 또 한국교회 대단하다 했지만은요 가보니까 지옥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런 걸 바라보고 이것만큼은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요 가까이 해야 돼.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야 돼.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을 무언들 안 해주겠느냐고요. 전에는 버림을 당했으나 이제는 너희를 궁휼히 여겨선 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왕들이 성벽을 쌓아준다 그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잠언서 1장 23절 너희는 돌이키라는 거요. 생각만 돌이키고 우리가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신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 하나 정말 하나님 맞아요. 내가 그래도 처음에 주님 만날 때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가 회개하며 내 자신에 있는 걸 밀어내야 됩니다. 이럴 때 이 민족이 희망이 있고 어느 단체가 다 희망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보좌 계신 주님 앞에 우리 성령님 앞에 힘껏 칩니다.